356페이지부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법률에게 뭐죠? 부관입니다. 부관. 부관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매년 또 안 냈어요. 한 문제도 안 내다가 또 최근 들어서도 한 2년 정도 계속해서 한 문제 이상씩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부관도 올해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쉬워요. 일단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속 약관,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이런 것들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관이 둘로 나뉘죠. 장래, 미래에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것.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 이거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죠. 자, 불확실한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다 장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일단 지금은 무효인데 무효인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뀐다.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해제 조건은 지금은 유효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효이긴 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에 뭐가 되죠? 유동적 유효가 되죠.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입증인데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요. 정지 조건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입증하겠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거 기억 안 해 두시면 아주 뭐 할 수 있냐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효과인데,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내용들이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이게 그 이 부분을 숙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별 방법이 다 있는데 제가 해보면 다른 방법은 헷갈려요. 간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는 겁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무슨 말이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고요. 일단 외우고 연습은 이제 문제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 자, 조건의 성취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성취시킨 경우와
그다음에 성취 못하게 방해한 경우죠. 일단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 성취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언제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조건 성취가 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방해가 없었다면 방해가 부존재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대합으로서 주장할 수가 있고요. 적지는 않겠지만 조건부 권리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고요.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근데 1번인데 1번 문제를 좀 보기 위해서 하나 더 정리해야 돼요. 우리 민법 148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금지를 하고 있어요. 아, 148조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가 있었다면 그 처분 행위 일단은 뭐냐면 무효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침해하는 처분 행위라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보죠. 자, A가 B 소유의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 팔아주면 동인 소유의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예들 전 틀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지금 A가 B에게 뭐라 그랬냐면 갑 건물을 매도해주면 을 건물을 뭐죠? 증여하겠다라고 뭐죠? 계약을 했잖아요. 물론 갑 건물을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조건부 권리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갑 건물을 매도하고 을 건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갑 건물을 팔아 버렸어요. 매도했다면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건물을 팔아주면 내가 을 건물 주겠다라고 해놓고 갑 건물을 뭐 해버렸어요? 팔아버렸다면 을은 갑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뭐죠? 방해한 것이니까 을은 조건이 성취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 건물을 팔면 을 건물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 을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어요. 이거 뭐냐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죠. 다시 말하면 을이 나중에 B가 나중에 갑 건물을 팔더라도 받을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 때문에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B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뭘 합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라.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그럼 이거는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고요. A의 과실이니까 일종의 뭐죠? 채무불행이 되겠죠. 따라서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요. 계약은 무효이다. 자,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갑건물을 매도하면 을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계약할 때 이미 갑건물이 뭐죠? 소실됐다면, 불능조건이죠. 이해되시나요? 보세요. 갑건물을 팔면 뭘요? 을건물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건물이 이미 없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죠? 불능조건이고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3번. B는 갑건물을 1억 원 이상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무슨 등기할 수 있죠? 가등기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네요. 4번. B가 1년 내 갑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갑건물을 팔아먹었으면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한 거죠?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조건 성취를 신의칙에 반해서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답이 좀 싱거운데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5번. B가 1년 내 갑건물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1억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하게 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는 거죠. 자, 요 문제가요.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왜 이 문제를 제가 골랐냐면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까지 출제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지조건이 뭐예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조건이죠. 유동적 무효죠. 그죠? 근데 만약에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1번 조건이 법률행위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지만 불성취로 확정되면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죠. 2번입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좀 시험 범위가 좀 어긋났는데 좀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돼요. 따라서 돈을 빌려줬는데요. 올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죠? 12월 31일. 따라서 소멸시효는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지금은 무효예요. 성취가 돼야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언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조건 성취가 돼야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으니까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요? 소멸시효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지조건부 법률에게는 유동적 무효죠?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고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니까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죠. 따라서 2번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이게 또 나올까요? 낸 놈이 잘못한 겁니다.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법이 아니니까 골치 아파 하지 마세요. 그죠? 가끔 이렇게 시험법이 아닌 것들을 내고 있거든요. 내는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개새끼하고 욕하고, 욕하고 넘어가면 돼. 그잖아요. 어떤 시험범위도 모르면서 출제위원이 돼가지고 문제를 쓸죠. 이거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의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맞죠?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고.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X에요. 자, 원칙적으로 그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때 법률행위를 했고요. 요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뭐 되지는 않아요?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유보 약정. 자,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자, 매수인이 현재 지금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지만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표적인 뭐죠? 정지 조건이거든요.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오류가 좀 있어요. 오류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28회인데 27회, 26회 때는 기한, 뭐, 조건 기한 안 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안 내다가 내면서 28회 때 갑자기 두 문제를 냈는데 근데 이것도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단독행위는요, 전에 했던 겁니다.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죠.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가 있었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어차피 상대방에게 뭐만 주고 있습니까? 이익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무, 면제, 유증, 유언과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무엇만 준다면요? 이익만을 준다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보자고요. 채무 면제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1번.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X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잖아요.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 면제는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 지문에서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은 문맥상 동의가 없다면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 1번은 뭐예요? X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아니라 뭐죠? 3번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겁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증여하기로 하는 법률행위 전체가 어떻게 해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1억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세요? 가족법상 행위가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월 500 벌어오면 혼인하자 이런 거. 아들 셋 낳으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뭐죠? 그 선녀와 나무꾼.
이제 소녀 나무꾼 뭐죠? 뭐예요? 에센나면 뭐죠? 날개 줄게 그거잖아요. 어, 저는 그 동화, 동화는 반사회적이죠, 그죠? 저 그거는 애들한테 들려주면 안 돼. 그 이상한, 왜냐하면은 이놈의 그 나무꾼 이놈의 자식은 뭐예요? 그 관음증 환자죠? 왜 여자가 목욕하는데 몰래 훔쳐와? 그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옷을 챙겼죠? 그거 형사적으로 감금죄입니다. 그러니까 손, 뭐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것만 감금죄가 아니라 옷 벗고 있는 여자의 옷을 숨김으로써 뭐죠? 그렇다면 뭐죠? 이거 감금죄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분을 뭐죠? 집에 데려와죠? 집에 데려와가지고 뭐죠? 애들을 낳잖아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분은 항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좋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상태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빨개 벗긴 상태에서 그 집에 끌려왔으니까. 거기서는 뭐죠? 그 나무꾼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위력에 의한 강간이에요. 강간이죠? 거기서 또 뭘요? 애를 두 개 낳았죠? 이거라도 맞으면 뭐예요? 애 셋 낳으면 날개 주겠다? 명백히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는 완전한 뭐예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N번방이 문제가 아니라 선녀와 나무꾼이 문제인데 그런 걸 자꾸 아이들한테 그걸 들려준다면은 그 아이들이 가치가 형성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특히 그런 거 맞습니다. 동화 보면은 이쁘면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동화 내용 보면은 신데렐라 이런 거 보면 여자가 뭐예요? 이쁨은 최고다. 이런 가치관 심어주는 것도 많고요. 또 뭐도 많냐면은 아빠는 뚱뚱하고 무능하고 엄마는 뭐죠? 유능하고 뭐죠? 핸섬하고 이런 식으로 고려져 있는 동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가정 내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하고 오면 뚱뚱해, 그죠? 막 그죠? 뭐 그 짱구 같은 만화 보면은 짱구에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아빠는 뭐 맨날 발냄새, 뭐 술 처먹고 다니고 그냥 뭐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아, 뭐 되긴 어찌? 아무튼 이편 보시면 다시 한번요. 3번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반사회적인 겁니다.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예요. 왜요? 조건이 무효면 법률행위 뭐가요? 전체가 무효인 거니까. 그러면 1번과 3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답을 선택해야 돼요? 3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1번은 이런 반론이 있죠. 아, 동의 없이도 채무 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다면 당연히 뭐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거. 그러면 1번은 뭐죠? 틀린 거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몇 번만 답으로 처리했어요? 3번만.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매년 복수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절대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학기로는 잘 받아줘요. 민법은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는 두 개가 답인 것 같으면 뭐가 답인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틀린 것만 답이니까 조심하시고 민법은 웬만해서는 복수정답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2번 반복주의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하려고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킬 수가 있죠.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자 입증입니다. 자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잖아요. 그럼 보시면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따라서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답은 뭐죠? 1번이 답이죠. 그죠? 2번.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는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여 원칙이다. X. 조건 성취 효과는 뭐하지 않죠? 소급하지 않죠.
3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예요. 그럼 뭐죠? 기정조 기의무가 떠올라야죠. 이미 성취됐으니 그죠? 옆에다 뭐래요? 기라고 적는 기. 기라고 메모하고 그 다음에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옆에다가 뭐예요? 정자로 적으면 뭐가 돼요? 기정조에서 뭐가 붙어야 됩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붙어야 되니까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죠. 따라서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X죠. 5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는데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돈 갚을 필요가 없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뭐 할 수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것이 원칙. 자, 기한의 이익이 뭐라고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두 번째,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세 번째, 무상임치입니다. 원래 무상이면 채무자만이잖아요. 무상임치 꼼꼼히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누구죠? 물건을 맡긴 임치인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할 수가 있지만 유상이어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데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특약이 있는 경우겠죠.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요.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되거든요. 따라서 기한익 상실 사유가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냐?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예외적으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특약으로 예외적으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보죠. 5번.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다른 말로는 뭐죠? 원칙적으로. 뭐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은 뭐예요? 예외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4번입니다. 틀린 걸 쳤네요. 1번. 기성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경우. 자, 기, 정, 조조.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무효이다. X죠. 2번. 의사표시가 발송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 왜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답이죠. 그죠? 2번은 왜요? 도달하기 전에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3번. 어떤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의를 강력히 요구해. 강력히 요구한 건 협박 아닙니다. 강박 아닌 거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 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시송달 언제 합니까?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뭐죠? 공시송달하게 되고요. 5번. 자,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게 뭐였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었죠. 그죠?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 정조건은 뭐죠? 효과가 뭐 하는 거예요? 생기는 거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죠? 해지 조건이죠. 2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X. 채무자의 이익인 것으로 뭐죠? 추정하죠. 3번.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거나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죠?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기, 해, 무. 그 법리는 무효란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그 성취 조건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X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할 수가 있죠. 5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제 조건이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해제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죠. 2번. 기한익 상실 특약입니다.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이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럼 뭐죠? 불능 조건이죠. 뭐예요? 불정무 불해조. 해서 그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3번. 조건이 범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해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은 뭐죠? X인데. 다시 한 번요.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옳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해 원래 발생이 불가능하면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을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법률 당시 이미 뭐가 됐어요? 성취할 수 없었다면 그때는 3번은 뭐죠? X가 됩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게 이렇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안영찬이 뒤지면 이게 떠오르면 된다고요. 그죠? 안영찬이 뒤지면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저는 반드시 뒤지니까 이게 뭐죠? 기한인데 제가 사망을 하면 뭐가요? 이행기가 도래한 거죠. 근데 제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판례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다시 말하면 안영찬이 실종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상계는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붙일 수 있다.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물권법으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마음 같아서 물권법 다 끝내고 싶지만 못 끝낼 것 같고요. 용익물권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413페이지까지 한번 푸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